전편에 이야기한 알렉산드르 2세 암살 사건을 주도한 인민의 의지당에 가담한 사람들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악령의 모티브가 된 네차예프 사건의 주범 세르게이 네차예프의 무정부주의 견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차예프의 사상은 토지를 농민에게 넘겨줘야 하며 국가는 파괴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네차예프와 같은 인민주의자들의 슬로건은 토지와 자유였습니다. 인민의 의지당은 억압적 전제정치를 종식시켜서 정치적인 자유를 획득하며 농민혁명을 성공시켜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한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촌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이었습니다. 그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차르를 제거해야 한다고 보고 알렉산드르 2세의 암살을 집요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들은 차르 암살 작전을 황제 사냥이라고 불렀습니다. 알렉산드르 2세는 러시아 사회의 오랜 숙제였던 농노 해방 조치를 1861년에 취해서 해방자 알렉산드르로도 불렸습니다. 그렇다고 체제 자체가 변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농노 해방에 대해서도 기만적이란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게르첸이나 체르니시에프스키 등 당시 러시아의 사상가와 혁명가들은 러시아가 비인간적이고 격심한 빈부격차로 하층민이 더욱 비참해지는 유럽식 자본주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며 농민 공동체의 전통을 살려서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생각은 당시 러시아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1870년대 후반에 쓰여진 카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에도 사회주의는 어린 소년에 불과한 골리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됩니다. 골리아는 친구와의 대화 중에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친구 스무로프가 사회주의가 뭔데 하고 묻자 골리아는 만인이 평등하고 모두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혼인제도도 없고 누구에게나 적합한 종교와 법이 존재하며 거기에서는 다른 것들도 다 그런 식이지라고 답합니다. 도스토옙스키 자신은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소설 속에 그같이 표현한 것은 당시 사회주의가 러시아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인민의 의지당은 마침내 차르 암살에 성공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국내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인민주의자들은 차르가 죽으면 러시아 전역에 혁명의 불길이 본격적으로 솟아오를 것으로 확신했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죽은 알렉산드르 2세에 동정적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 2세 사망 후 아들 알렉산드르 3세가 즉위해서 그나마 아버지 대에 취해온 유화정책을 모조리 취소하고 전제정치를 강화하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제한적인 자유주의적인 정책과 언론 자유 등은 억제되고 반정부 활동은 철저하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887년 알렉산드르 3세 암살 음모가 적발됐습니다. 인민의 의지당 후신격인 인민주의 테러 조직이 당국의 촉수에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거사 예정일은 6년 전과 같은 3월 1일이었습니다. 가담자들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도 못한 채 모두 체포됐습니다. 가담자들은 5월 8일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귀족의 아들이었던 니즈니 노브고로드 출신 알렉산드르 울리아노프라는 21세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 울리아노프는 장남이었는데 4살 아래 동생이 후일 러시아 혁명을 이끈 블라디미르 레닌입니다. 레닌이 혁명운동에 뛰어들게 된 것은 이 같은 마청의 죽음과 무관치 않습니다. 레닌은 레나강에서 따온 가명이며 본명은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아노프입니다. 한편 알렉산드르 2세 차르 암살을 지휘한 소피아 페롭스카야는 정치범으로 사형당한 러시아 최초의 여성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된 운하 옆에는 아들 알렉산드르 3세에 의해서 피의 구세주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1883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니콜라이 2세 때엔 1907년 24년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화려한 모자이크 장식으로 유명한 이 성당은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 관광 명소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도스토옙스키가 살아있었다면 이 사건을 당연히 카라마조프 신의 형제들 후편에 다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란 황제 암살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악령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과격한 혁명가들의 폭력적인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료샤의 역할에 대한 구상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1880년 11월 카라마조프신의 형제들을 마무리한 후에 앞으로 20년간 쓸 것들에 대한 구상을 메모하기도 했지만 그 후 석 달을 옮기지 못했습니다.